그렇지 그렇지. 아, 날개뼈 너무 좋아. 아, 뺑뺑뺑. 히리. 빵야 빵야.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막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대표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글 쓰고 막 영상 편집하느라 맨날 이렇게 모니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덜 아플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요즘 핫하다는 마사지 건을 아주 통 크게 지루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치세요. 다시! 다시! 근데 제가 그래서 마사지건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가성비 끝판왕이랑 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또 비싼 건 비싼 대로 이유가 있겠지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사보기로 했어요. 마사지건 플렉스! 오늘 영상은요 5만원대부터 10만원대 그리고 30만원대 후반의 고급 제품까지 각각의 가격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평이 좋은 3개의 마사지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비싼 걸 꼭 사야 하는지 아니면 저렴한 것도 쓸만한지 그래서 에디터님이 추천하는 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사지건 정말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마사지건을 사무실에 두고 2주 동안 디에디트 직원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썼거든요. 여러분 증거하면 나갑니다. 바디 프렌즈 필요 없는 거. 근데 대신 다른 프렌드가 필요해. 어깨에도 쓰고 등에도 쓰고 막 발에도 쓰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빠르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마사지건 진짜 추천합니다. 아마 한번 써보시면 손에서 놓기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엔 이거 샤오미 윈마이 펠시아건 슬림 시크. 이건 솔직히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친구 서울리아님이 빌려주셨어요. 살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왜 안 샀냐면 전문가용인 프로가 있고 그리고 가정용인 이거 슬림시크가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문가용이 더 비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프로, 전문가용인 프로는 9만 원대면 사는데 아니 오히려 이 제품은 막 19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아니 슬림시크는 원래 14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이거를 19만 원이나 주고 사려니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왔어요. 짠! 배터리는 완충시 7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요. 이 정도면 사용해보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충전하지 않고 충분히 쾌적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체 짠! 요거거든요. 이것도 몇 가지 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 샤오미 윈마이 제품은 가장 큰 장점이 무게가 0.8kg로 진짜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나 만듦새가 진짜 고급져요. 이게 약간 세련된 이렇게 그레이빛이랑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서 누가 그러더라고 약간 다이슨처럼 생겼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또 장점이 이 손잡이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 좀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혼자 자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 또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 진동이 사실 손에서도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사지건은 그립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뒤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되거든요. 보세요. 이게 1단, 이게 2단, 이게 3단. 이 마사지건에서 단이라는 게 사실 강도가 세진다기보다는 이 분당 회전수가 더 빨라져서 이렇게 때리다가 더 빠르게 이렇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단 정도 두고 가볍게 올려준다는 느낌. 잠깐만요. 영상 이거 보고 너무 시원해. 이 동그란 헤드 부분이 그 꼭 폼롤러에 쓰이는 그 딱딱한 스티로폼? 그거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마사지를 할 때 너무 아프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강도로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윈마이 마사지건은 가격대도 그렇고 제품력도 그렇고 막 딱 너무 저렴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하이엔드 제품도 아닌 마사지건의 기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해봤고요. 가볍고 조용하면서도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써보고 싶다. 합리적인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샤오미 윈마이 펠시아건 슬림시크를 추천합니다. 괜찮더라고요. 짠! 여러분, 두 번째는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피닉스 A2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국에 막 정식 수입이 안 돼가지고 네이버에 피닉스 A2라고 치면은 5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가격대가 있거든요. A1은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이 헬스 코치나 마사지사가 쓰는 거고요. 제가 산 A2가 가정용인데 여러분 어차피 피닉스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성비 때문에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2를 사시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까 샤오미 막 예쁜 가방에 담겨왔는데 이건 진짜 이렇게 박스에 담겨와요. 가방이 없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망가지지 말라고 스티로폼 처리가 되어 있긴 하네요. 저는 카본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름만 카본이고 여기에 이거 시트지로 무늬를 낸 거야. 카본 패턴. 오, 이거 좀 확실히 싼 티가 나요. 껴서 보면 이게 무게가 1kg 정도거든요. 샤오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특징 또 다른 게 이 손잡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갖고 저처럼 좀 손이 작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쥐었을 때 이게 약간 손목에 약간 무리가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을 두 번 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ON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1단, 2단, 3단. 네,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게 아까 샤오미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리가 좀 경박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하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나 뭐 이런 것도 여기 불빛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사지 할 때 막 2시간 연속으로 하진 않으니까 뭐 부족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없는데 근데 이 정도 배터리 시간이면 뭐 사용하고 나서 바로 충전을 해주셔야겠죠? 마사지를 한번 해보면 시원하긴 해요. 시원해. 근데 이게 아까 샤오미에 비하면 약간 힘이 좀 약하다는 느낌? 요거는 확실히 이 표면의 근육만 마사지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딱딱해요, 헤드가. 동그란 게. 그래서 소리도 잃고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이건 제가 저 지금 좋은 것들이랑 같이 써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저는 피닉스 같은 경우는요. 마사지건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5만원대 정도면은 한번 사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마사지건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짜잔! 여러분 플로우 세븐입니다. 이건 정말 마사지건의 끝판왕. 이 바다 건너 영국에서 온 플로우 세븐인데요. 가격이 일단 388,000원이에요 진짜 비싸죠. 이게 사실은 좀 가격대가 있는 마사지건들 중에서 뭘 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평이 좋더라고요. 플라워 세븐이 이렇게 휴대가 가능한 박스에 담겨서 오고요. 박스 만든 데도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파우치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세 개, 네 개 있었잖아요. 여기는 헤드가 줄 수도 없어. 7개나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요 헤드가 좀 특이해요. 아까 막 폼롤러 그리고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요거는 이게 실리카 겔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세척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찝찝하시거나 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닦아서 쓰면 되겠죠? 이게 좀 탄성이 있는 재질이어서 이렇게 튀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쫑쫑쫑쫑 띠용 띠용 그러니까 탄성이 있어요. 이거 확실히 비싼 값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 본체를 보면 약간 총 같죠? 우와. 이게 무광으로 이렇게 싹 빠진 게 확실히 고급져요. 이런 게 이거 다른 거랑 다른 게 이게 총처럼 충전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충전 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절전이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기 뒤에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하는데 총 4단계예요. 1단? 2단? 3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오토 모드라고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그러니까 선풍기로 치면 약간 자연풍 모드 아시죠?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용을 한번 해보면 2단계가 되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플로우 세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른 것보다 되게 강력한 힘으로 근육 깊은 곳까지 약간 시원하게 닿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게 아까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 전원을 이렇게 꺼도 한참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멈췄는데 얘는 하다가 전원을 끄면 바로 딱 멈춰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하는 게 요 헤드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요 헤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한 마사지건 3개 모두 들어있거든요. 요걸로 발 마사지 하잖아요.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면은 제가 오늘 비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제품을 진동이랑 소음을 좀 다 세 개 비교를 해볼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소개했던 샤오미 윈마이 제품, 그리고 두 번째가 가성비 끝판왕 피닉스, 그리고 세 번째가 플로우 세븐인데 얘가 너무 헤드가 작으니까 잠깐 바꿀게요. 제가 지금 바로 그냥 해볼 테니까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뭐가 소리가 제일 컸어? 각각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데. 그치? 것 얘가 확실히 제일 조용하고, 그리고 아, 얘는 조금, 저는 이 헤드가 너무 딱딱한 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해도 돼. 오! 에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얘는 가볍고 좋긴 한데, 얘도 조금 은근 시끄러운 것 같지? 지금 해보니까. 근데 솔직히 나는 플로우 세븐만 써. 그게 속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야. 시원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좋은 걸로 한번 쓰면 나쁜 걸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무겁긴 한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확실히 플로우 세븐이 제일 좋긴 좋거든요. 근데 아, 꼭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내가 마사지건을 사야 하나?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 나는 진짜 좋은 걸로 내 몸을 어떤 내 몸에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플로우 세븐을 강력 추천하지만 만약에 호기심을 한번 사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고 제품력도 훌륭한 샤오미 윈마이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좋은 것들을 써봤더니 얘를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겠어. 네, 오늘 이렇게 마사지건 3종을 리뷰해봤는데요. 자기 성향이나 예산에 맞게 가장 자기한테 맞는 제품으로 골라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건이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에디터 H는 자기 부모님 사드리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기대하세요. 곧 선물이 갈 거예요. 그치? 사줄 거지?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 아! 할 말 까먹었어요. 네. 마사지건 리뷰입니다. 안녕! I'm busy staying undercover. Ain't as sweet as it seems being the juggler.